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다시 한번 우리 브이트리에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랑스러워요. 네, 우리 한 분 한 분 자기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브리티의 슬기롭고 아름다운 리더 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리티의 비타민 조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블리티의 분위기 메이커 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리티의 동그리 막내 세이입니다. 네. 우리 블리티 이제 데뷔한 지 얼마 됐죠? 이제 막 데뷔했어요. 이제 네. 한 달? 두 달? 네. 소감 좀 말해주세요. 네. 느낌. 저희가 오랜 준비 끝에 이제 데뷔를 하게 됐는데 아직 앨범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곧 음원이 발표될 예정이니까 저희 노래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돌 그룹으로서 우리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또 우리 팬클럽에서도 왔는데 여기 있는 우리 팀원이나 네, 매니저예요? 네, 매니저는 아닌 것 같아, 팀인데. 근데 어떤 아이돌이 되고 싶어요? 네. 믿고 듣는 가수, 믿고 듣는 아이돌, 저희 노래를 듣고 많은 분들이 아 역시 블리티 노래는 좋구나 하고 힘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아시아 경제 연예팀은 없지만서도요 또 자회사 팀이 있거든요. TV 데일리에서 언제든지 원하면 기사를 막 쏴드리고 저는 오늘부터 블리티를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돌로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한 분 한 분 자기 좀 개인기 같은 거 있습니까? 자기 자랑 같은 거? 네. 이거 하면 내가 사랑을 받겠다. 네. 네, 있습니까? 있어요? 러블리즈의 압추 개인기로 1분 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한 번. 네. 가능하겠어요? 혹시 노래 틀어주실 수 있으면 1절만 간단하게 쳐보겠습니다. 아, 노래요? 가능할까요?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가능합니까? 네. 네, 러블리즈. 네. 차고요. 그래도 개그맨 출신으로 대한민국의 최초 교수가 됐고요. 연애 상담 코칭에서 제가 웬만한 점쟁이보다는 점을 잘 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인이지만서도 예지의 달란트 들면서 제가 한번 받아볼게요. 블리티가 대박 날지 안 될지 1년 안에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돌이 됐잖아. 네, 정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네오비전이라는 그 아이돌 렌즈를 만든 회사랑 친한데요. 제가 5년 동안 제가 무료로 협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대신 우리 또 여기 와서 직장인 밴드데이잖아요. 7회째입니다. 이게 한 70회 100회 때 갈 건데요. 중요한 건 우리 블리티가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사실은 전문 가수들이 아니지만서도 최선을 다하거든요. 좀 응원의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오늘 직장인 밴드 대회에 참가하신 모든 직장인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저희의 이 응원에 힘입어서 모두 즐겁고 행복한 추억 만들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앞으로 기대되고요.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에 또 지각을 흔들 우리 또 아이돌 그룹으로 성장할 텐데요. 어떤 아이돌 그룹이 되고 싶은지 한마디만 좀 희망을 얘기한다면요. 믿고 듣는 아이돌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아, 보증제요? 네. 누가 봐도 상큼한데 보기 좋은 그런 가수도 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이자 마지막 곡이 될 텐데 이번 곡은 어떤 곡을 준비했습니까? 네, 저희 블리티의 첫 번째 타이틀곡인 두근두근인데요. 네. 이 곡은 사랑에 빠진 수줍은 소녀의
두근거리는 마음을 귀엽고 깜찍하게 표현한 곡입니다. 네,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블리티의 음악이 나오고 춤과 노래가 나올 때 응원의 박수를 쳐주시면요, 제가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오메가3와 함께 네오비전 컬러렌즈 또 3만원짜리 바로 쏘겠습니다. 블리티 두 번째 곡 렛츠고! 네, 선물로 네 제가 렌즈도 드릴게요. 네, 나가더라고요. 네.